저 앞에 무슨 꽃이 보이죠? 이게 무슨 꽃일까요? 꼭 아카시아 꽃 같이 생겼죠? 그리고 옆에 이제 콩깍지가 달렸어요. 안녕하세요, 농부아빠입니다. 저 앞에 무슨 꽃이 보이죠? 이게 무슨 꽃일까요? 제가 일전에 골든베리에 대해서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어요. 저희 밭에서 이제 3년 전에 심었던 녀석이 다음해에도 스스로 막 올라오고 또 올해도 어김없이 올라와가지고 제 히카마 밭에서 이제 자라고 있는 골든베리. 그 영상은 요걸 한번 참고해 주시고요. 그래서 히카마에 대해서 이제 알려드릴까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. 요건 이제 히카마 꽃이에요. 자, 보시면은 꼭 아카시아 꽃 같이 생겼죠? 그리고 옆에 이제 콩깍지가 달렸어요. 히카마는 콩과 식물입니다. 그래서 이렇게 덩굴이지입니다. 덩굴이지고 이렇게 꽃이 피고 씨앗은 콩이 달려요. 저기 좀 연근 콩은 여긴 없네. 어쨌든 이 히카마는 뿌리를 먹는 뿌리채소입니다. 자, 뿌리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아직은 좀 작아요. 제가 올해 좀 늦게 심어가지고 조금 이릅니다. 한번 보여드리려고 얼마나 컸나 하고 한번 캐봤어요. 이렇게 생겼어요. 히카마는 이 뿌리를 먹는 거예요. 뿌리 위쪽에는 이 줄기, 이파리, 뭐 이제 이런 콩, 다 살충 성분이 있습니다. 절대로 이 위쪽은 드시는 게 아니에요. 근데 이 히카마를 왜 먹어야 되냐? 이 히카마에는 이눌린이라는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. 이게 뭐 천연 이눌린이라고도 해요. 그래서 이게 당뇨가 있으신 분들한테는 이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채소입니다. 뿌리채소. 그리고 이 히카마는 칼로리가 상당히 낮아요. 100g당 40칼로리. 삶은 계란 한 알이 77칼로리라고 하더라고요. 그러면 그거에 비해서 이 히카마는 상당히 칼로리가 낮고 비타민C가 아주 풍부합니다. 비타민C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0g당 20ml? 20ml? 그래서 이제 하루 권장량이 한 3분의 1 정도 된다고 해요, 비타민이. 그래서 콜라겐도 풍부해서 피부에도 도움이 좋고. 특히나 이제 가장 중요한 건이 이눌린 성분 때문에 당 수치 개선에 아주 도움이 되는 그런 뿌리채소입니다. 제가 히카마를 올해 이제 모내기가 끝나고 좀 늦게 시작했어요. 모내기가 끝나고 그러니까 5월 중순쯤 이제 파종을 해서 싹을 틔웠죠. 그래서 6월 달에 이제 심었습니다. 보통 이제 한 4월부터 좀 이제 하우스 같은 데서 4월부터 이제 모종을 만들어서 5월 되면 바로 심으면은 지금쯤 아마 이만해졌을 거예요. 한 1kg 넘게 이렇게 컸을 겁니다. 얘가 제가 작년, 재작년 한 3년 전부터 이제 심어봤을 때 제일 큰 거는 3kg까지 나가는 걸 제가 수확을 해봤어요. 3kg면은 진짜 큽니다. 근데 보통 한 1kg 정도? 그 정도가 가장 괜찮은 것 같아요. 먹기도 그렇게 크지도 않고. 2kg, 3kg 이렇게 되는 거는 거의 한 복수박 그 정도 사이즈가 되기 때문에 먹기가 참 쉽진 않습니다. 그래서 이제 한 요거는 6, 7, 8한 3개월 조금 안 되게 이제 자란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저희 거는 한 10월? 10월쯤 되면 돼서 수확을 하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많이 심진 않았어요. 저희 어머니 그 겨울철 간식이거든요. 히카마 같은 경우에는 제 수확을 할때자 여기를 딱 잘라줍니다. 여기 전지가 이렇게 잘라줘요. 그래서 이 위는 이건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. 이건 그냥 버리고 자 이렇게 이제 잘라서 이렇게 걷어드려요. 그래서 이제 씻지 않은 상태. 이건 제가 지금 보여드리려고 씻은 건데 씻지 않은 상태에서 이렇게 딱 위만 딱 잘라버리고 요거를 고구마처럼 큐어링을 해주는 겁니다. 큐어링은 이제 햇빛이나 반 그늘에 말려주는 거예요. 그러면 이제 이렇게 잘린 자리 아니면은 좀 주변에 조금 상처가 있는 이런 부분이 지 스스로 이제 아물어서 이제 막을 형성해 가지고 곰팡이나 이런 균들이 잘 침입을 못하게 스스로 만들어 줍니다. 그렇게 해서 이제 그 고구마처럼 보관을 하시면은 겨우 내내 이걸 드실 수가 있어요. 그래서 한 15도 고 온도는 그 정도로 해서 습하지 않게 이게 냉장고나 이게 추운 데 가면은 얘는 바로 이제 썩어 버립니다. 그래서 절대로 이제 보관하실 때는 시원한 데가 아닌 살짝 한 15도 정도 약간 그리고 이제 좀 습도가 낮은 그렇게 보관하시면 돼요.
얘는 콩과 식물입니다. 신기하죠? 위에 아까 보여드렸다시피 이게 넝쿨이 되고 그 콩깍지가 달리죠. 꽃은 꼭 아카시아 꽃 같았어요. 아카시아 나무도 콩과라는 거 알고 계시죠? 그래서 먹을 때는 살짝 콩 비린내가 나기도 해요.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면 그 콩 비린내가 나는지는 제가 좀 이따 알려드리고요. 이거를 이제 드실 때는 재밌는 게 얘는 껍질이 이렇게 싹 벗겨집니다. 먼저 위에를 이렇게 잘라내고요. 그 다음에 이렇게 밑을 자를 거예요. 그럼 보여드리겠습니다. 이렇게 했으면은 위에를 잘라내고요. 밑에를 잘라냅니다. 이렇게 보이시죠? 이렇게 껍질이 이렇게 벗겨집니다. 참 까먹기는 편해요. 근데 이제 이거는 수확을 하고 바로인 상태라 이렇게 껍질이 잘 까지고요. 이거를 이제 큐어링을 시키고 이제 건조한 상태로 이제 보관을 하다 보면 이것보다는 조금 벗기기가 수월하진 않습니다. 그래도 어쨌든 이렇게 벗겨져요. 보시면은 다시 보여드리면은 껍데기가 이렇게 벗겨집니다. 웃기죠? 뭐 이런 게 있어. 이렇게 벗겨져요. 먹기는 참 편합니다. 이렇게 뿌리 쪽 이런 거를 이렇게 떼어내고요. 자, 이렇게. 이 상태로 이렇게 껍질을 다 벗긴 다음에 이 상태로 이제 이렇게 썰어서 드시면 돼요. 한번 반을 잘라볼까요? 자, 이렇게 생겼습니다. 꼭 무 같죠? 배 같기도 하고. 네, 맛이 딱 그렇습니다. 무랑 배랑 중간쯤 되는 것 같아요, 맛이. 무보다는 맛있고, 배보다는 맛이 없고. 자, 이제 히카마, 이런 게 있습니다. 이런 식으로 썰어서 날로 드시면은 식감이 아주 아삭아삭해요. 그리고 이제 수분도 많고 살짝 단맛도 납니다. 이게 처음에 수확했을 때는 단맛이 좀 덜하고요. 보관을 하면 할수록 얘네들이 단맛이 올라갑니다. 또 고구마 같죠?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게 그냥 드시면은 살짝 콩 비린 맛이 날 수 있어요. 이게 콩과 식물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은데 어쨌든 그 콩 비린 맛을 없이 드시기 위해서는 이 겉에 이 부분을 그 감자 깎는 칼 같은 걸 한번 싹 벗겨내면은 콩 비린 맛은 완전히 없어집니다. 그래서 저희 어머니 같은 경우에는 그냥 이 상태로 드셔도 맛있다고 잘 드시더라고요. 근데 저는 살짝 콩 비린 맛이 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살짝 벗겨내고 이제 먹거든요. 식감은 아주 아삭아삭합니다. 그래서 요거 이제 저희 집 같은 경우에는 겨우내 요거를 이제 보관하면서 간식 대용으로 요거를 이렇게 깎아서 썰어 드십니다. 저희 어머니는. 그러면 이제 과일 같은 거 먹으면 솔직히 당 걱정이 있잖아요. 그런데 히카마는 전혀 그런 걱정이 없죠.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보관을 하다 보면 맛도 괜찮아지고. 또 이제 오래 보관하고 먹고 싶을 때는 얘를 건조해서 이제 분말을 냅니다. 그럼 분말로 하면 또 좋아요. 뭐 이제 우유에 타먹거나 아니면은 미숫가루처럼 그런 식으로. 자, 이렇게 이제 히카마에 대해서 살짝 알려드렸습니다. 나중에 히카마가 많이 자라가지고 한 10월쯤, 이게 이만해지면 큰 것도 한번 보여드릴게요.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.